예, 같이 이제 좀 인연이 되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될 텐데요.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그 연간 수업 계획표는 이제 거기 이 표에 보시는 대로 그 1, 2월 달에는 사상편을 위주로 해서 공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이런 방법이 이제 그 가장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그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사상편이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이 이제 가장 방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할 내용도 좀 깊고 그래서 가장 어렵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방학되니까 좀 있을 때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이제 앞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이 세밀하게 그 수업을 어떻게 이제 좀할 것인가 또 이제 시험을 어떻게 이제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문제 기출 문제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접근 방법을 좀 탐구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그 2번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나는 동양 고대의 고전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역은 의의 개념을 니은은 기의 개념을 중심으로 각각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의하고 이제 기가 그 문제를 접근하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 이제 이게 동양 사상이니까요. 이게 이제 이 공자 선생님은 이제 그 인과 의를 이제 좀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공자 선생의 핵심적인 사상이 인과 예라고 볼수 있죠. 인과 예인데 그 인은 내면의 도덕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내적인 것이고 예는 외적인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인을 강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공이 이제 그 인을 강조하고 그 자공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맹자가 인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인과 예를 강조했다면 맹자 선생님은 인과 의를 더 강조하죠. 그 의자는 이제 그 간자체인데 그 의자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시간도 걸리고 힘드니까 그냥 간자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 의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 특별히 이제 요 개념만 알면은 이게 이제 인과 인내에 대한 것 이것을 좀 기본으로 해서 의까지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맹자를 접근하는 것이 문제풀이 접근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파, 고요 학파 인을 강조하는 요 라인에 있는 사람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살핀다. 내성파라고 합니다. 내성파.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이 송나라 때의 성리학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성리학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 성리학이 이 조선 건국 이념의 사상적 토대가 되죠. 이쪽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강조한 것은 이제 그 자아하고 자유가 있는데 공자의 제자들이죠. 이것이 이제 그 순자에 가게 되죠. 순자. 순자한테 이어지게 되고 이 순자는 공자의 예를 좀더 확대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자의 제자가 이사하고 한비자죠. 한비하고 이사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법가죠. 법가인데 이제 맹자가 성선설이고 순자가 성악설인데 이 맹자가 볼 때에 맹자 계통의 이런 쪽에서 볼때이 순자는 유학이 아니다. 그래서
비유의 유가다. 유학이 아닌 유학자다. 이렇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이게 현대 오기 전까지는 순자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의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즉 내성 쪽에 이쪽에 학풍을 잇다 보니까는 이제 순자의 학문은 그렇게 크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자하고 법가 이사하고 한비자. 그래서 이 순자는 유학에서 법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인물이다. 이렇게 좀 같이 배경 지식을 좀 넣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라는 단어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춘추 시대 때 공자도 이제 그 혈기를 조심해야 된다 해서 혈기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특히 전국 시대 때. 전국 시대 때에 유행했던 그런 단어가 기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호연지기가 있고 그 장자에 있어서는 그 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풀 때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전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가를 보시면 자, 문제에 들어가서요. 제자가 물었다.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기역이 바로 호연지기죠.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동그라미요. 의와 도가 배합된 것이다. 의와 도가 배합된 것이라고 했어요. 의와 도가 배합된 것이고 의와 도가 없으면 힘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그쪽 해설 쪽에 보면 원문이 좀 실려 있습니다.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설 쪽에 보시면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맹자의 제자 공순추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한 내용인데요. 그 공순추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감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이런 제자 만나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은 뭘 잘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나 먹는 거 잘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뭘 잘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남의 말을 잘 판단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그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 이제 그 원문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문을 따와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상편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렵죠.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있기 때문에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그 원문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문을 읽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원전을 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죠. 그 방대하기 때문에 그 원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다 읽으면 뭐 좋긴 하겠지만 다 읽을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원문을 읽는데 그것은 이제 교과서에 나온 그 교과서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읽어놓는 것. 그래서 여러 번 읽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것 또는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교사용 지도서가 있죠. 지도서에 나온 것 이걸 중심으로 반드시 그쪽을 좀 세밀하게 읽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논술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선생님의 길을 걷겠다고 또 학문의 길을 걷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당연히 좀 읽어놔서, 그렇죠? 읽어놔서 그 좀 시험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설사 선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에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연지기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맹자의 그 후연지기가 있는데, 이제 유명한 거니까요. 뭐 이제 시험이 이제 유명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후연지기인데, 이 후연지기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모을 집자. 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의로움을 모음으로써. 의로움을 모으는데 하루아침에 의가 쌓이진 않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의를 수행해 가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의를 쌓아가고 실행하면 그것이 자연히 후연지기가 길러진다. 그래서 집의를 하는데 두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조장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것을 잊지도 말아라. 물조장, 물망. 조장하지도 말고 일상생활에서 방치하지도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물망, 물조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물조장, 물망. 조장하지도 말고 일상생활에서 잊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 맹자책에 보면은 송나라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물조장, 물망하면서. 그 송나라는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전쟁터가 됐어요. 강대국이 거기 와서 전쟁을 하는 거죠. 또 수시로 침략을 받고. 그래서 이 송나라 사람 하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사람이 모내기를 하고 며칠 후에 모심은 데 가봤는데 모가 안 자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심어놓은 모를 전부 다 이렇게 조금 더 뽑아놔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들한테 큰 소리 쳤죠. 난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냐. 내가 가보니까는 모가 안 자라서 내가 다 이렇게 뽑아놨다. 잘했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놀라서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 모가 다 시들어오는 거죠. 이겁니다. 기를 기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 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고려한 행동이 아니라 조장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모를 뽑아놓는 것처럼 조장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잊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의를 통해서 후연지기가 길러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아내가 물었다. 아내는 이제 공자의 수제자죠. 공자의 수제자고, 저는 가난해서 여러 달 동안 술도 못 마시고 양념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죄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너는 가난해서 술도 못 먹고 양념한 음식도 못 먹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옛날에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이제 그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하고 또 이제 불교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향이 강한 음식은 이제 피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빗대 가지고 아내가 이 정도면은 죄라고 할지 않겠습니까? 죄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제사 지낼 때의 죄이지 니은이 바로 심죄죠. 심죄가 아니다. 그래서 심죄가 나오죠. 심죄. 자, 아내가 심죄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귀는 고작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고작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동그라미요. 귀는 텅 비어서 무엇이든 받아들이려 하고 기다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이 심재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중국 철학에서 제가 좀 한문을 조금 쓰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쓰면 편한데 어차피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자, 눈에 익숙한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자, 심재인데요. 이 장자책에 나오는데 이 장자의 대종사편에 나오는데 장자 얘기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이 공자하고 아내를 등장시켜서 얘기를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자 사상인가 이렇게 이제 언뜻 배경 지식이 없으면 공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장자의 얘기다. 그래서 장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공자를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그 공자의 제자를 등장시켜서 자기의 사상이 그 사상보다 좀더 차별되고 부각될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이 장자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이제 심재, 그다음에 또 이제 더불어 본다면 좌망이 있겠죠. 그래서 장자의 수행 방법은 심재와 좌망이고 이것이 이제 장자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이 심재라고 한다는 것은 거긴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거죠. 마음을 텅 비게 하는데 마음의 공허 상태. 마음의 이 공허 상태. 특히 이제 허라는 상태죠, 허. 근데 이 허라고 한다는 것은 그 대종사편에 보면은 이 허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기가 모이는 자리다. 그렇죠? 기. 그래서 이 기라고 한다는 것,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심재와 좌망인데, 이왜 이런 심재와 좌망 같은 수행법이 필요하냐면, 장자가 볼때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장자가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감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불완전하죠. 우리의 눈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시광선 범위 내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가청 주파수는 16Hz에서 20Hz 정도, 그 사이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보다 작은 소리, 그 소리보다 큰 소리는 못 듣죠.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 미치는 거죠. 여러분이 자려고 누웠는데 개미가 움직인다. 그럼 개미가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겠죠. 근데 개미들이 줄지어 소풍을 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미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한다. 바퀴벌레가 부부싸움을 한다. 그걸 다 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보는 세계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우리의 감각은 매우 불완전하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불완전한 감각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편견이나 아집이나 자기의 그 집착에 의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보는 세계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편견이나 아집이나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왜곡된 세계를 깨는 작업이 좌망과 심재입니다. 그러면 이 좌망과 심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재물의 세계죠. 재물론이죠. 재물의 세계입니다. 그 재물의 세계라고 한다는 것이 이 재물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만물제동 만물 제1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 동과 일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에 축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닐 때는 축제하면 대동제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크게 하나가 되자 하는 거고 요거를 잘 이해해 놓으면 공자의 이상사회, 즉 대동사회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대동사회가 뭐예요? 고아, 약자, 과부, 호라비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사회.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 그게 대동사회예요. 그래서 이 동자는 일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과 일은 같다. 그러면 만물이 가지런하게 정리돼서 하나가 된 상태. 즉 재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 너, 미추, 선악 이런 구분이 사라져서 만물이 평등한 상태. 만물이 평등한 상태.
우리가 보는 세계는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미초가 있고 선악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만과 심재를 통해서 극복이 돼서 드러난 참된 세계. 그것이 바로 재물의 세계다. 그 재물의 세계에 가서는 선악도 없고 미초도 없고 나와 너의 구분도 없다. 그것이 바로 길을 통해서 허한 상태에 도달하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과감 없이 선악과 미추의 가치 판단이 없어진 그 텅 빈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물의 세계다. 그래서 심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재물의 세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거를 묻고 싶어서 출제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가면 이제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해설에서 보면은 심재와 자망이 있죠. 그래서 심재는 정신을 청정하게 가다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장자에 있어서는 도를 깨닫는 하나의 방법을 이룬다. 그렇죠? 이 장자 인간 세 편에 나오며 공자와 공자의 수제자인 아내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제시되어 있다. 대종사편이 아니라 이제 인간 세 편에 나오는 거래요. 예.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보듯이 심재란 감관, 감각적 기관을 청소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허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허의 경지에 이르면 자연이 나와 대상과의 간격이 없어지며 무라일체, 자연 만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무라일체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 재물의 세계다. 그렇죠? 재물의 세계고 그 재물의 세계는 만물이 평등하고 선악과 미추의 구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도 없고 추한 여자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추라고 한다면 상대적 개념이죠. 그래서 그 뭐 이제 못 살 때는 뚱뚱한 살집 있는 여자가 이제 그 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가면 또 남자가 뚱뚱한 게 이제 그 미남이라고 이렇게 조금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좀 못 살 때는 이제 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몸을 좀 불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세가 되면은 또 얼굴이 계란형을 선호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춘향이 보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죠. 어른들 말로는. 그래서 이제 그 미추라고 한다는 구분도 이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간단한 개념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배경 지식도 이제 중요한데 그런 배경 지식은 이제 교과서나 지도서에 나오는 원문을 좀 우리가 충실하게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2점짜리인데 개념에 관한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대는 스승에게 어떤 진리를 배웠나요? 나의 스승께서는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보면 법을 보는 것이고 바르게 법을 보면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불멸, 불생, 부단, 불상, 불례, 불거, 불의, 불일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무릇 이것 하고 있는 것은 공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단서가 이제 공이죠.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중간 사상, 중을 관한다, 가운데를 관한다 하는 중간 사상,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용수의 중도 사상이죠. 중도 사상인데 이 불교의 핵심 개념이 이제 공인데요. 그 좀 전에 봤던 그 심재
하고 좌망에서 보면은 심재가 어디에 이르는 거라고 했어요? 텅빈 것이라고 했죠. 텅빈 것. 허죠. 공도 이제 비어 있는 것이고 이 허도 비어 있는 것 같은 개념, 이렇게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불교하고 이 도가는 개념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가장 적합한 언어가 유학보다는 불교의 그 용어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도가계통의 용어였죠. 그래서 불교하고 도가는 개념이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선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도가계통의 수행법하고 같이 묶여 있어 가지고 이게 선종은 중국화된 불교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하고 이 도가의 그 용어는 거의 중첩이 된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이 도가에서는 허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주로 쓴다면 불교에서는 이 공이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더 쓰게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이 중이라고 한다는 것도 그 다음 문제에서 보겠지만은 이 윤궐 집중이라고 해서 중을 충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이제 유학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공사상 그다음에 중도죠. 중도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와 가깝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용하면은 당연히 뭐 유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분 용어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이제 좀 필요하다. 두번 원문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2점짜리니까 이거는 쉽게 접근해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이제 그 중도 사상이 되겠죠. 용수의 이제 중간 사상 또는 중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2점짜리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논술에 관한 문제죠. 논술형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한장 넘겨서 보시면 논술형이 있는데 10점짜리가 있죠. 예. 10점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갑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대한 갑과 을의 견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수양에 대한 입장과 방법을 경의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경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이황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황과 이의에 관한, 그렇죠? 예, 이황과 이의에 관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프린트가 나갔을 텐데요. 이것은 그 유명한 유학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또 얼마든지 이제 그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다. 출제가 예상되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과 이제 도심에 관한 문제죠. 인신과 도심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 인신과 도심에 관한 문제는 그 프린트에서 보듯이 서경의 대우무편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제 전하는 아주 그 중요하고 유명한 문장입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음미하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지켜 그 중을 잡으라. 가운데를 잡으라. 여기서 이제 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로는 16자이지만 아주 유명한 문장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전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그 인신과 도심인데 이것을 주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인신과 도심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편의상 이제 도심을 먼저 쓰죠.
이 도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명에 근거하고 있다. 성과 명에 근거하는 것이고, 인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형기, 우리 형체를 가진 기운, 육체를 가진 기운, 육체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도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은미하다. 아주 그 은밀하고 미세하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은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형체를 가진 기운, 우리의 육체를 가진 기운,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언제나 좀 더 편하고 좋고 안락하고 맛있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태하고 위태롭고 불안하다. 위태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것은 천리이고요. 하늘에 이치고 천리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측면이 강하다. 육체에서 기원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억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리는 보존해야 되죠. 이건 보존해야 될 대상이고, 이거는 억제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인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면은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가게 돼서 인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쁘게 행하면 인욕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의 대상이 되죠. 따라서 천리를 보존하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 거인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인욕이 나오죠.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이 나오는 거죠. 인심과 도심을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이황과 이인은 어떻게 봤냐 하는 거죠. 먼저 주자는 거기 이제 직접적인 논술에서 뭐 이제 좀 해당이 안 되니까 이제 곧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 이황과 이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황은 이제 그 이황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 그 경상도 안동에 있죠. 도산서원이 있죠. 예. 풍기에 있는데, 자, 이쪽을 영남이라고 하죠. 영남. 그래서 이 영남은 고개 영자니까 고개의 남쪽이다. 그래서 아주 그 좀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 산골에 사는 사람이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수적인 사람이 많죠. 그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자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져요. 똑같은 견해를 가져. 반대로 이인은 이쪽이죠. 기호학파죠. 기호학파. 기호가 뭐예요? 경기도, 충남 북부하고 황해도 일부까지 포함해서 기호 지역인데, 이쪽은 중국하고 문물이 많잖아요. 좀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황은 기본적으로 이 주자의 학설을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황은, 그렇죠? 그 도심하고 인심의 근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서 나온 것이 도심이고 기에서 나온 것이 인심이라고 보죠. 그래서 근원이 둘입니다. 이는 좀 이따 문제를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근원이 하나죠. 그래서 이 이황은 도심과 인심 이렇게 근원이 둘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감정이죠. 인심은 육체적인 감정, 감각적인, 그렇죠? 감각적인 감정이죠.
이건 본성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육체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은밀하고 이거는 위태롭고 불안하다. 그래서 주자가 말했던 대로 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이황도 이러한 도덕적인 마음, 도심을 가지고 인심을 억제해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그렇죠? 억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경이죠. 경. 경을 통해서 억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황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황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익이 호발서를 제시하죠. 이와 기는 서로 발동작용한다. 호발서. 그래서 이지발과 기지발이 다 인정이 돼요.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다 인정이 된다. 그렇죠? 이익이 호발서를 이제 제시한다. 자, 그와 이제 반대로 그와 반대로 이는 어떠냐면 그 자, 이는 인신과 도심의 근원이 하나예요. 인신과 도심이 하나다. 그래서 이는 기발이승 일도설이죠. 기가 발생하고 이가 올라타는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래서 이 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천리, 천리에서 인심도 나오고 도심도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도심은 인심의 일부다. 인심의 일부예요. 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심 속에 도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심에는 뭐가 있어요? 인심과 도심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심과 도심이 다 있기 때문에 선과 뭐 악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선과 악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선이라는 게 뭐예요? 도심에서 나오는 뭐 천리. 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심이 뭘로 변해요? 인욕으로 변하죠. 인심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할 때 이제 주자하고 이황은 같은 라인이다.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그 근원이 하나다. 기지발만 인정한다. 기에서 발생 작용하는 것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황은 이와 기, 이지발과 기지발을 다 인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우리의 이제 그 마음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미발의 상태에서 기가 있고요. 기가 있고 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질, 지성이 되겠죠. 기질, 지성. 자, 그 다음에 그 쪽에 사단이 있고 사단이니까 본연 지성이 되겠죠. 자, 이거는
누구예요? 이왕이에요? 이예요? 자, 그 사단하고 그다음에 기질지성에서 나온 게 이제 칠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누구예요? 이가 되겠죠. 이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이 이발이 되면, 발생이 되면 이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가 있고 기질지성이 있고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룬 상태가 사단이고 본연지성이고 이가 되겠죠. 도심이 되겠고.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한다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가 보듯이 도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 속에 있다고요? 인심의 일부 속에 있는 거죠. 인심의 일부. 사다 기질지성이 조화를 이룬 상태, 과불급이 없는 상태, 잘 조화된 상태가 사단이다. 이게 이제 이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 그래서 이의는 이교 호발소를 강조하면서 이와 기가, 그렇죠? 이와 기가 이 하나 기 속에, 기 속에. 그래서 주기론의 입장이죠. 주기론. 이렇게 본다면 이 이화왕은 어때요? 이화왕은 이제 그 미발일 때는 뭐가 있어요? 이화기 구분이 되죠. 이 여기서 보듯이 이화기가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이는 이게 하나의 틀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마음 속에 다 있는 것이고 이 이황은 이와 기가 따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본연지성의 즉 본성의 이하고 그다음에 기질지성의 기가 있죠. 본성과 기질이 있죠. 근데 이것이 발동하면 이발이 되면 이발이 되면 이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사단이 되고 기에서 나온 것이 칠정이 되는 거죠. 사단은 도심이고 칠정은 인심이 되는 거죠. 도심과 인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심과 인심. 그런데 사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왕을 생각할 때 누구와 똑같다고 했어요? 주자와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이 사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순선무악한 거죠. 순수하게 선해서 악이 없는 거죠. 순일무잡이다. 같은 얘기죠. 반대로 인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편청탁하다. 그다음에 가선, 가악하다. 바르기도 하고, 편, 기울어진다. 기울어지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가선, 선할 가능성과 악할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악하게 흐르면 인심이 되는 거죠. 아, 인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인욕을 뭘 통해서 통제한다? 경을 통해서 통제한다. 그래서 요 인심이 선하게 되면 도심으로 되는 것이고요. 악하게 되면 인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도심으로 인욕을 통제해야 된다. 이것이 뭘 통해서요? 경사상을 통해서, 경을 통해서. 그렇죠? 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논술 문제인데 그 이렇게 배경 지식 같은 것을 조금 알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심과 도심 요것의 이제 그 근원서부터 쭉 봤는데 그러면 그 이황과 이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황과 이의 공통점. 그 이황과 이는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따라서 그 인심은 형기, 육체적인 기운, 육체적인 감각적 기운 때문에 나온 것이 형기에서 나온다. 그렇죠? 형기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인심은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도심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심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렇죠? 그래서 도심이 곧 천리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황은 인신과 도심을 구분했죠. 인신과 도심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인신과 도심을 사단 칠정에 연결시켜가지고 인심을 칠정, 도심을 사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반대로 이는 이제 그 구분을 하지 않죠. 왜? 다 천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자, 근데 이 논술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지문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입장, 그렇죠? 입장을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경애 개념을 가지고 활용해서 논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경애에 관한 것인데 아마 프린트에 주어졌을 겁니다. 이 경이 있는데, 이 경은 본래는 이제 신에 대한 공경 이런 뜻인데요. 신에 대한 공경 이런 것인데, 이 송나라 때 이제 성리학이 형성되는 이제 송나라 때의 이 국리와 함께 이제 그 거경의 수행 방법을 이제 강조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거경 국리, 그래서 이제 거경 국리, 요거는 이제 그 대표적인 유학의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갖다가 정희천 선생님은 어떻게 실천하냐면 주일무적이다. 마음을 오직 하나로 해서 적을 두지 않는다. 딴 곳에 뺏기지 않는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동요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무적이다. 적을 두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다 적을 두게 되면 자꾸 거기에 가게 되잖아요. 학원에 적을 두면 학원에 오게 되는 거죠. 뺏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오직 하나로 해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제 엄숙이죠. 정제 엄숙. 그래서 경을 실천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다. 주일 무적과 정제 엄숙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유학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인데 이것을 고지식하게 지킨 사람이 누구냐? 이황의 이예요. 이황이 되겠죠. 원칙적인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런 원칙을 충실히 더 강조한 사람이 이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프린트에 보시면 이황의 경사상이 있는데요. 경이란 한 마음의 주제이며 만사 모든 일의 근본이다. 무릇 마음이란 한 몸을 주제하는 것이고 경이란 또한 마음을 주제하는 것이다. 군자의 학문은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는 경을 위주로 해서 존양,죠? 존양. 존양 성찰하면 존심양성,죠? 누가 생각나요? 맹자. 거기서 나온 것이 존양 성찰이 되겠죠. 자, 다시 경을 위주로 해서
존양을 공부하고 착한 마음을 기르고 지키는 걸 공부하고 마음이 바래었을 때도 또한 경을 유지해서 성찰을 통한 공부, 이것이 경이다. 이것이 경학문의 경이 학문의 처음과 끝이 되고 체용을 관통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경의 실천 방법으로서 주일무적과 정제, 엄숙이 있다. 그래서 주일무적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동요되지 않게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고 정제, 엄숙은 외모를 가지런히 해서 마음을 엄숙하게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인은 성은 하늘의 실제적인 이치이고 마음의 본체다.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함은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본심을 가렸기 때문이다. 경을 위주로 삼아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제거하여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으로 말미암아 성에 이르게 되며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인은 경을 통해서 경으로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 다 이 두 분 다 인간의 욕망이 사사로움으로 흐를 수 있는 즉 인욕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바로 경이다. 그래서 이 경을 통해서 이황은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고 이 이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황과 이의에 대한 도심과 인심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논술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좀 더 자신 있게 논술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듯이 이제 배경적인 지식이 좀 중요하고 또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어디서 숨어 있는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알려진 것들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면 이제 좀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복이다. 결국 이 도심과 인심도 뭐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그러지만 이게 반복됨으로써 내가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되고 글을 쓸 때 논술할 때 좀 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고 또 이제 논술 쓸 때는 이제 한문도 좀 명확하게 아는 거는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글씨체도 조금 연습을 하고 또 이제 볼펜도 잘 쓰여질 수 있는 걸로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그 학문의 길로 이제 들어서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뜻을 세웠으니까 뭐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좀 몇 가지 뭐 당부 말씀을 이제 드리면 물론 저한테도 이제 그 해당이 되겠지만 공자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나눈 대화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 또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면은 수없이 듣게 될 게 이제 학불염 교불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염증을 느끼지 않고 가르치는데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배움에 이제 그 배우고 가르치는 길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좀 저한테는 좀 가슴이 와닿고 또 이제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 앞에 앉아서 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스승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제자도 그렇게 흉내를 내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교화가 되는 것이 이제 동양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게 유태인의 이제 속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공부하는데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동하고 여러분 자신이 감동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소개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또 이제 하나는 이제 또 굉장히 그 단순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것이 이제 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옷이 세벌밖에 없죠. 똑같은 걸 세벌 걸어놓고 나갈 때는 고민 없이 그렇게 입고 나가는 거죠. 여자들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평생 동안 옷을 고르는데 몇 년을 소비하죠. 이거 도대체 뭘 입을까? 근데 여자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그 외모에 신경 쓰는 바람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는 바람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유리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유리인데 평면 유리는 그냥 빛을 통과하지만 돋보기는 빛을 모아서 불을 낼 수가 있죠. 이게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력은 이제 단순한 생활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뭐 어디서든지 단순한 생활을 하면 반드시 좋은 집중력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